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. 다들 에어컨 관리 어떻게 하세요? 청소 안 하지 한 1년 됐어요. 곰팡이가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, 에어컨이. 그래서 좀 자주 부르는 게 좋긴 한데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. 여름에 에어컨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아토피와 식중독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고수를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산림구단 강지우 주부. 에어컨 청소 정말 쉽게 할 수 있나요? 청소를 하려면 업체에 맡기게 되면 돈 부담이 크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법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필터를 청소하라. 필터가 이 아래 부분에 있잖아요. 그래서 옆에서 필터를 꺼내주시면 돼요. 보통 에어컨 양쪽 옆부분에 필터가 있는데요. 1년 내 방치되어 있던 에어컨 내부, 이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습니다. 바로 물로만 이렇게 씻어도요, 먼지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요. 먼지가 있는 부분, 뒷부분에다가 샤워기를 쏘시면 돼요. 제가 다 시원하네요.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? 깨끗이 씻은 필터를 한 번 더 살균 소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살균제를 만들어 볼게요. 쌀뜨물과 소주를 1:1 비율로 넣어 살균제를 만듭니다. 그리고 필터 위에 부어주고요.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면 말끔히 소독까지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말려줘요. 햇빛에 말리게 되면요, 얘가 오그라들어요. 그래서 꼭 그늘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늘에 말려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. 두 번째, 냉각팬을 청소해라. 냉각팬이 어디에 있어요? 바로 이 위에 있어요. 이 위에요? 네. 냉각팬 위치 보이지 않아서 찾기 힘들죠? 뜯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.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? 네, 바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베이킹소다로 세척한 레몬은 얇게 썰어서 병에 넣어주고요. 소주 한 병을 다 부어주면 되는데요. 이대로 냉장고에 2-3일 숙성시켜주면 완성입니다. 이렇게 만든 레몬 살균제는 에어컨 살균은 물론 항균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. 이때 환기는 필수겠죠? 세 번째, 몸체를 청소하라. 에어컨 겉면에는요, 먼지가 금방 쌓이잖아요. 그럴 때는 이 만능 물티슈로 한 번씩 지우개 지우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아주 쉽게 먼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에어컨 전면에 묻은 찌든때 고민이시라고요? 걱정 마세요. 이름하야 만능 물티슈가 있습니다. 만드는 방법 궁금하시죠? 베이킹소다 한 컵과 주방세제 한 컵을 넣어주고요. 한 컵 넣어주시고요. 네, 식초는 3분의 1만 넣는데요. 조금씩 넣어서 저어주세요. 한 컵 넣어서 같이 저어주세요. 물티슈를 지퍼백에 넣고 만능 용액을 부어주면 완성인데요. 우리가 쓰려면 지퍼를 열어서 쓰고 닫고 불편하겠죠? 이렇게 물티슈 뚜껑을 재활용할 거예요. 바로 위에다 붙여주세요. 꼭 붙여주시고요. 때를 한번 이렇게 칼로 분해를 시켜주면 안에서 하나씩. 만능 물티슈 만들기 참 쉽죠잉? 이렇게 간단하게 청소만 해도 공기의 질이 달라진다는데요. 청소 전과 후를 측정해봤습니다. 그 결과 미세먼지의 수치가 감소한 거 보이시죠? 네, 이제는 맡기시지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청소하세요.